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달음질 할때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오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난 인물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물고기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를 예수님께서 만나서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큰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왔는데 큰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았습니다.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이때 파수하던 자들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이곳에 온 여자들은 보았습니다. 천사는 위로와 확신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에게 무서워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것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이 무덤에 안장되어 있는 것을 보려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이들이 찾아온 목적은 죽어있는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준비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여자들은 돌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걱정하면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한 것은 놀라운 사건으로 변하였습니다. 돌문은 열려있고 파수꾼은 두려움에 죽은 사람같이 되었고 천사가 맞이하는 놀라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를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는 위로와 함께 새로운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에 장사되었던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증거로서는 이곳에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라고 마태복음 28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가지고 온 향품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내가 다시 지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살아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증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한 결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 누우신 예수님을 만나려 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믿음 없는 저들을 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심을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빨리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빨리 가라, then go quickly 라고 하셨습니다. 부활 소식을 빨리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 소식을 접한 자는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그 소식을 듣고 낮잠 한심 자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한판 승부 게임 중에 있다면 그 게임을 끝내고 자리에 일어서 가겠습니까? 결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최우선 순위의 일이 기쁜 소식을 들려야 할 사람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들을 찾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호산나 찬송을 부르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함성으로 변하여진 그 무리들을 향하여 찾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는 듯한 빌라도를 향하여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던 대답을 그의 눈앞에서 무언으로 대답해 보려고 가시지 아니하였습니다.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따르던 무리가 돌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소서 함성을 지르던 무리를 향하여 가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절망의 발걸음을 걷는 두 제자를 향하여 함께 가셨습니다. 소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말입니다. 군병들은 놀라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전에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수의를 벗기고 걸어 다니게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의 말씀. 구약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나타난 사건 가운데 수넴에 사는 여자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하고 난 아들이 자라다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가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자가 영원히 이 땅 위에 살아 존재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즉 그도 다시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은 아버지의 품으로 승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만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사역의 현장으로 가서 재무장시키겠다는 것 같습니다. 스승의 죽음으로 무너진 모든 것을 부활로서 재무장하여야겠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갈보리 십자가 위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천하여 아버지의 품에 이르도록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소식을 전한 결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였습니다. 일곱 귀신이 들어 힘든 삶을 살아가던 막달라 마리아는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활동에 함께 동행하며 돕던 인물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본 부활의 예수님을 말하였습니다. 듣는 이들은 너무나 놀란 소식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듣는 놀라운 소식에 믿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듣는 놀라운 소식에 하는 말의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정말이야? 그럴 수가. 믿기지 않는다. 등등으로 응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였다면 이렇게 놀라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셨군요. 우리도 빨리 갈릴리로 가자 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역시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 섬기고 말씀 듣고 이적기사를 행하였지만 믿지를 못한 결과였습니다. 말씀을 믿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재강림하신다는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을 고대하는 성도 입에서 마라나타,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등불을 켜들고 고대하고 있습니까? 등불을 밝히 들고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같이 말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와 같이 만나고 듣고 본 것을 달려가서 전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한 것 같던 예수같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면서도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자로 조롱을 받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